사막을 떠도는 유랑민이라면 언제나 죽음을 각오한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숨은 가죽 자루 속에 있다고도 한다. 자루에 담긴 식수든 육포든 다른 무엇이든 그 내용물처럼 쉽게 사라진다는 의미였다. 남편은 사막에서 태어나 평생을 모래 위에서만 살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막이 좋은 건지 사막 구석구석 헤매길 즐겼다. 남편은 자루 속에 있던 육포를 잘근잘근 씹으며 말했다. 뱃속에서 흐물흐물 소화되는 육포처럼 자긴 죽어서도 이 사막 어딘가 묻혀 모래에 소화되고 말 거라고. 남편이 사라진 곳은 붉은 모래가 드넓게 펼쳐진 사막이었다. 수십 년 사막을 떠돌면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그 신기함에 들뜬 남편은 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그리고 붉은 모래가 석양에 물들어 더 빨개질 즈음 남편이 사라졌다. 남편을 찾아 사막을 헤매는 길 하늘에서 빗방울이 후두둑 쏟아졌다. 사막에 갑자기 비라니. 그러나 손과 얼굴에 떨어진 빗방울은 새빨갰다. 빗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었다. 곧이어 몸만한 덩어리 몇 개가 쿵쿵 사방에 떨어져 내렸다. 다가가 보니 덩어리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다. 위를 올려다보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다. 손을 미간에 대고 눈을 찌푸린 채 가만히 보고 있었다. 또 시커먼 덩어리 몇 개가 태양을 가로질러 날아오고 있었다. 쿵쿵쿵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덩어리. 순간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남편이었다. 남편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반쯤 녹아버린, 익어버린, 부드럽게 소화된 남편. 그 꼴은 커다란 괴물이 통째로 꼴깍 삼켜 한나절 소화시키다 뱉어낸 모양새였다. 급히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폈다. 멀리 탑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잠시 울렁거리다가 하늘을 향해 덩어리를 뱉어댔다. 태양을 건너 덩어리들이 아무렇게나 바닥에 추락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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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사방이 시체였다.